927년 9월 공산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제는 12월 왕건의 심리를 흔드는 편지를 쓰고 신속한 공격으로 강조와 대하승을 1년 만에 탈환하였다. 왕건은 반격을 선언하였다. 백제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짐이 친히 정예병사를 거느리고 삼년산성을 공격하여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것이다. 고려병사들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왕이 직접 선두에 서서 지휘하니 군사들의 각오도 전혀 없이 비장하였다. 이때 상승장군 유군필은 탕정군에 있었다. 하루는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매우 기이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잠이 오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청주에서 큰 변란이 있을 것인데 한가로이 잠이 오냐는 것이다. 변란이라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기인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 가버렸고 유군필은 서둘러 쫓아보았지만 닿을 수 없었다. 놀란 마음으로 기인을 부르다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꿈이로다. 한편 빼앗긴 강주와 대하성을 단번에 되찾은 견훤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뻤다. 장수들과 병졸들에게 큰 상을 내렸고 특히 최승우의 계책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신금이가 저 대하성을 잃어버릴 때만 해도 나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대는 걱정 말라고 했어. 그대의 말대로 우리는 결국 신라를 굴복시키고 공산에서 왕건을 혼쭐내며 모두 다 되찾았지. 모든 것이 그대의 머릿속에서 다 헤아린 바이니 짐은 오직 그대를 믿고 나아갈 뿐이네. 그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최승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가 미리크를 보내 작은 자라라 조롱하며 왕건의 심리를 흔들었는데 곧바로 강주와 대하성을 뺏겨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왕건은 매우 초조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키고 싶겠지요. 그럴 것이야. 반격을 준비하겠지. 허면 어디를 공격할 것 같은가? 십중팔구 왕건은 삼년산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곳을 공격한다는 것인가? 강주와 대하성을 뺏긴 저들은 어쩔 수 없이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곳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삼년산성은 동서남북으로 통하지 않는 길이 없는 핵심 요지입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이곳을 점령하여 우리가 신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동시에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로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삼년산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최승우의 해안에 견훤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 계책으로 삼년산성을 지키려 하는가? 최승우는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니 견훤이 크게 기뻐하며 그대로 행하였다. 한편 왕건은 군사들을 이끌고 삼년산성을 향하고 있었다. 최응이 걱정하며 말했다. 이 길은 군사들을 매복하기 좋은 곳입니다. 최승우가 이 길을 방어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척후병을 보내어 살펴보십시오. 왕건은 그 말이 옳다 여기고 발빠른 군사들을 앞장서 가게 하여 백제군이 있는지 살피게 하였다. 한참 후 돌아온 병사가 말했다. 길의 앞뒤는 물론 산세까지 모두 살펴보았으나 백제군은 없었습니다. 최응이 더욱 걱정하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신이라면 이곳에 반드시 매복병을 숨겨 방비하였을 것입니다. 최승우가 이곳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백제군의 연전연패한 데다 견훤의 편지로 한껏 조롱당했던 왕건은 마음이 조급했다. 최응의 걱정은 지나친 기우라 단정하였다. 척후병을 보내 샅샅이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연이은 승리에 견훤도 방심하고 있는 것일세. 최응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신채응, 다시 한번 청하옵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시옵소서. 왕건은 다시 군사들을 보내 살펴보았지만 역시 매복병은 없었다. 바빠 죽겠는데 지나친 걱정으로 군의 진격을 더디게 하는 최응에게 은근히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역시 견훤은 대하성 주위를 방비하느라 이곳까지는 신경쓰지 못하는 것일세. 견훤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삼년산성을 취하도록 하세. 산 정상에 있는 삼년산성은 가는 길만 해도 매우 힘이 들었다.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교우성에 다다랐을 때 최응이 말했다. 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성이라 우리 군이 매우 지쳐있습니다. 우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여 사기를 끌어올린 뒤 맨 공격을 퍼붓는다면 충분히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지키고 있는 백제군을 가만히 살펴보니 모두 늙고 힘없는 자들이었다. 왕건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보라. 모두 나약해 빠진 오합지졸들이다.
아마도 정예병들은 모두 대하성에 가 있을 것이다. 지체 말고 성을 공격하라. 단번에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다. 청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군도 매우 지쳐 있습니다. 지금 공격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동안 견훤의 정예병사들이 우리 뒤를 친다면 그땐 어찌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정탐병을 보내며 시간을 너무 지체하였네. 이미 적의 허점이 뻔히 보이는데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왕건이 칼을 뽑아 병사들에게 단호히 명하였다. 이곳을 지키는 병사들은 오합지졸들이다. 시간 끌 것 없이 오늘 안으로 성을 함락하라. 이에 왕건의 정예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치르며 공격하자 약한 병사들로 구성된 백제병사들은 지켜내기가 어려웠다. 이내 성문이 뚫리고 백제병들이 달아나기 바쁘니 고려군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왕건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 보게나, 이곳은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다고 내장담하지 않았던가. 자,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병사들이 매우 지쳐 있었으니 오늘은 병장기를 내려놓아 편히 쉬고 내일 다시 백제를 공격할 것이야. 전투는 어렵지 않았지만 산정상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고려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병장기를 내려놓았고 덜어는 갑옷을 풀고 드러누워 쉬는 자도 있었다. 그때였다. 성이 여기저기에서 숨어있던 백제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장수 하나가 소리쳐 명하였다. 왕건이 함정에 걸려들었다. 군병들은 일제히 화살을 쏘도록 하라. 아무리 고려 최정예 부대라 하더라도 방심하고 있는 사이 성 위에서 화살을 비워도 퍼부어대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손쓸 틈도 없이 고려병사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다. 최영이 장수들에 명하였다. 함정이다. 폐하를 모시고 퇴로를 열어라. 장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 퇴로를 열고 성문을 빠져나가는 데는 겨우 성공하였다. 하지만 남은 병사들이라고는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다치고 깨져있으니 참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왕건이 크게 낙심하며 괴로움을 토해냈다. 아, 내가 또 견훤에게 당했구나. 그 조롱을 당하고도 또 졌어. 또. 최영이 말했다. 폐하, 우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역시 3년 산성에는 정예병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남은 우리를 친다면 그땐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속히 퇴각하시옵소서.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청주로 가시옵소서. 왕건은 서둘러 군을 수습하고 청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백제군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다친 병사들을 이끌고 겨우 청주에 도착했지만 숨어있던 백제군이 쏟아져 나왔다. 백제군을 지휘하는 장수는 백제의 맹장 예술이었다.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최승우의 계책은 한치의 어긋남이었구나. 왕건아, 나는 네가 이곳에 올 줄 알고 미리 매복하고 있었다. 오늘로 네 명줄이 끊기는 모양이구나. 그러고는 병사들에게 명하였다. 백마를 타고 붉은 망토를 걸친 자가 왕건이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놈을 잡도록 하라. 폐하께서 큰 상을 내린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에 백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니 왕건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며 말했다. 아, 상부 통일은커녕 견훤에게 조롱만 당하다 여기에서 죽겠구나. 이 치욕의 역사를 어찌 안단 말인가. 그때였다. 곰의 어깨에 호랑이 허리를 가진 장수 하나가 나는 듯 달려와 백제병사들을 보이는 대로 베어버렸다. 누군가 보았더니 유금필이었다. 왕건이 감격하며 말했다. 금필이, 유금필이 또 나를 구해주는구나. 백제병사들은 유금필에 달려들었지만 휘두르는 칼에 낙엽 쓸리듯 죽어나갔다. 병사들로는 안되겠다 생각한 애술이 유금필에게 달려갔다. 그대는 누구인가? 누군데 우리 군사들을 낙엽 쓸듯 하는 것인가? 너는 상승장군 유금필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는가? 지금이라도 군을 물리고 돌아간다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그 말에 예술이 기뻐하며 말했다. 우와, 그 유명한 유금필이란 말인가? 싸움에는 무조건 이긴다 하여 상승장군이라 했던가? 오냐, 니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직접 알아볼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예술이 달려나가 창을 내지르니 유금필이 막아서고 칼을 휘둘렀다. 그 칼이 어찌나 빠른지 애술은 겨우 피하여 목숨을 살렸다. 하지만 연이어 휘두르는 유금필의 창은 더 빨랐다. 애술은 공격다운 공격 한번 못해보고 맞게만 바빴던데 아무래도 저희 대장이 불리하다 여긴 백제의 부장 장수들이 애술을 도왔다. 처음에는 하나가 달려와 도왔지만 그것도 힘이 부족했다. 둘이 오고 셋이 오더니 이내 병사들마저 달려와 유금필을 공격했다. 그래도 유금필을 당해낼 수 없었다. 병사들은 물론 장수 몇몇의 목이 순식간에 달아나니 오히려 밀리는 쪽은 백제군이었다. 애술이 명하였다.
퇴각하라. 이놈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찌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대장이 그 말과 함께 꽃무늬 빠지게 달아나니 병사들도 썰물 빠지듯 물러났다. 왕건은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유급피를 크게 치하했다. 하지만 연전연패하는 자신의 꼴이 너무도 참담하여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대와 같은 천하 명장을 두고도 나는 오늘날 견훤에게 연전연패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다 하겠는가. 유금필이 답했다. 폐하, 폐하께서는 견훤에게 답서를 보내 말씀하시길 연전연패했던 한나라 유방이 해하전투 한 번을 이겨 항우를 누르고 중원을 통일한 것처럼 폐하 또한 오늘날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만을 통일하겠다 하셨습니다. 신이 이곳에 와서 폐하를 도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폐하를 돕고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꾸었던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니 왕건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한편 3년 산성을 무사히 지킨 견훤은 고려군의 재공격을 방비하기 위해 양산에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왕건은 성이 쌓이기 전 명지성에 원보 왕충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공격하여 쫓게 하였다. 이때 축성을 지휘하는 백제장수는 관은이었는데 고려군이 몰려오자 그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장수들을 모아 방비를 의논하는데 한 장수가 말했다. 일찍이 이 성을 쌓기 전 군사께서 말씀하시길 일이 위태로워지며 미리 밀봉해둔 글을 읽어보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계책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관은이 기뻐하며 최승우의 글을 읽어보니 과연 그랬다.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엄한 얼굴이 되어 병사들에 명하였다. 지금 당장 대야성으로 철수하라. 또한 대목군의 벼이삭을 모두 베어갈 것이며 오오곡에 부대를 나누어 주둔하여 중령의 길을 막을 것이다. 계책이 뚜렷했던 관은의 움직임은 재빨랐다. 오오곡의 유리한 지점에 군을 배치하며 고려군의 공격을 대비하였다. 관은이 가는 곳마다 벼를 베어버려 식량 조달이 어려운 고려군은 신속한 추격이 어려웠다. 언제나 한 발 빠른 백제의 움직임에 애타는 것은 왕건의 마음이라 급히 왕충을 조물성에 보내어 백제군을 연탐하게 하였다. 고려 병사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동안 928년 10월 견훤은 재빨리 부곡성을 공격하여 성을 함락하였다. 견훤의 움직임은 거칠 것이 없었다. 기세를 몰아 11월에는 오어곡성을 공격하였다. 오어곡성은 고려군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요지였기에 결코 물러날 수 없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성을 지키는 고려 병사들이 죽는 자가 천여 명이 넘었다. 이에 백제 장수는 미리 최승우가 일러준 대로 항복을 권고하였다. 이곳은 우리 백제 군사들의 완전히 포위되었다. 들어서들 알고 있겠지만 작은 자라 왕건은 자신의 앞가름하기에도 벅찬 인물이니 너희를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어떠한가? 이번 기회에 작은 자라를 버리고 천하의 영웅이신 우리 폐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폐하께서는 항복하는 자에게는 살려주는 것은 물론 큰 상을 내리고 지금의 직급에 맞는 벼슬도 준다고 약속하셨다. 기회는 지금뿐이니 서둘러 항복하라.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고려 장수들의 마음이 슬며시 움직였다. 연전연패하는 왕건의 모습을 보아 견훤이 조롱한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천하는 견훤이 차지할 것만 같았다. 이번 기회에 불안한 왕건보다는 든든한 견훤의 배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저희들끼리 그렇게 의논한 양지와 명식 등 6명의 장수가 백기를 두고 투항하니 나머지 병사들도 모두 항복하였다. 장수들의 항복으로 오어곡성마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왕건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였다. 이것들이 내가 실실 웃고 다니니까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뭐라, 6명의 장수가 한꺼번에 항복을 해? 이것은 짐을 배신하는 것이며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다. 오냐, 배신자가 어찌 되는지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왕건은 6명 장수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모조리 끌고 오게 하여 엄하게 명하였다. 배신자들은 칼이 아니라 철퇴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철퇴로 저놈들의 대갈통을 모두 으깨어 주어라. 보다 못한 채응이 강국히 말렸다. 폐하, 철퇴는 과거 태봉의 폐주 궁예를 연상케 하는 무기입니다. 은혜롭고 인정으로 가득하신 폐하의 명성이 이 한 번의 일로 무너질까 두렵사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왕건도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철퇴는 물리치고 항복한 6명 장수들의 처자들을 군사들 앞에서 조리 돌리고 저자에게 목을 베며 그 시신을 아무 곳에나 버려 배신자의 가족들이 어찌 되는지 본보기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온화한 성품의 왕건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그 시기 전투 중 어려움을 느낀 장수와 호족들이 항복하는 일은 자주 있던 일인데 이처럼 분노하고 그 가족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것은 과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왕건 자신도 수많은 호족과 장수들의 항복을 받았지 않았던가. 그만큼 견훤의 편지 이후로 왕건의 마음이 매우 초조한 데다 연전연패하니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 항복하는 자들은 그 가족이 결코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다음 전투에서는 물러나지 말고 목숨을 다하여 싸우라는 일벌백계였을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겨울 11월 견훤이 경조를 뽑아 오어곡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수졸 1000명을 죽이니 장군 양지와 명식 등 6명이 나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명하여 모든 군사를 구정에 모으고 6명의 처자를 군사들 앞에 조리돌린 뒤에 저자에서 처형하여 버려두었다. 이 일은 채응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참을 홀로 고민하던 채응이 문득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께서 전에 없이 분노하고 조급해하시는 것 또한 최승우의 심리전에 말려든 것이다. 백제의 최승우가 있는 한 폐하께서 삼한통일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그 사람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백제 진영의 최승우도 홀로 생각에 잠기며 앞니를 생각하더니 문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군필의 용맹함은 감당할 수 없겠다. 그가 왕건 곁에 있는 한 사만통일은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제거할 계책을 세울 것이다.